랄랄랄랄라리오로로로로바요. 여러분,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얼음치기로 동사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옛날 사람들이 겨울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어로 얼음치기라고 하는 건데, 겨울이 되면 물이 얼잖아요. 안 속에도 물고기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한마 가져왔을 것 같다. 요런 망치 같은 걸로 물고기가 있는 얼음 위를 망치로 두드려 패면은 잠깐 기절을 합니다. 그때 싹 꺼내는 게 바로 전통어로 얼음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물고기를 잡냐, 바로 동사리라고 민물의 아기라고 불리는 아주 사납고 포악한 물고기를 잡아서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동사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은 얼음치기로 동사리 잡으려고 빙판으로 왔습니다. 요 밑에 다니는 애들을 보면서 오 한마로 한번 다 때려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연천으로 왔는데, 연천 하면 또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상렬이 형입니다. 자, 우리 상렬이 형도 같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오 한마 해도 안 깨지죠? 안 깨지죠. 아, 쳐봐도 돼요? 아, 쳐봐도 이거 얼음만 러시안 룰렛이네. 네. 오! 한번 더 깨지겠는데? 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기를 치면은 기절을 한다고요. 그때 그냥 살 떠가지고 꺼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은혜야. 아니야. 리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검이랑 채니 형님이랑 동사리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괜찮죠? 아, 괜찮아. 빠진 적 있으세요? 빠진 적 많지. 나 안 할래. 위험한 데를 알려줄게. 여기 뚫쳐 있죠. 이런 게 부패돼가지고 열을 발생시킨다고. 오, 형님. 여기는 괜찮고 좀 네. 많은 데가 있죠. 형님 그 망치 금 내지 마세요. 뒤로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오, 형님 도르 같다. 어? 뭐야? 아, 형님! 이게 죽는 가는데 절대 안 깨져요. 근데 형수님은 같이 맨날 다니시는데 비명을 제일 크게 지르셔가지고. 처음에 할 때 울었어. 아, 형님 여기 다 수초잖아요. 형한 대로만 가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안 돼. 아니, 형님,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동사리 잡으러 낮은 곳으로 가려면은 깊은 곳을 무조건 지나쳐서 가야 된다 합니다. 여기가 한 수심 4m 된다고 하거든요. 형수님, 저 형수님 믿고 있는데 어떡해요. 아니, 얼음 두께가 그래도 여러분 4-5cm 된 것 같거든요. 그럼 깨서 보여줄게. 아니 형님. 형님 뭐야, 저렇게 깨진 거야? 형님 그 주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날씨를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지금 영하 15도입니다 여기. 진짜 빠지면은 저 체온 쪽으로 죽는 거예요. 네. 형님 얕은데 동사리가 있거든. 여기 있다. 어디 어, 뭐야 개구리 박방산 개구리. 아, 2,000만 원짜리. 식용으로는 사용하는 개구리인데 양심만 무조건 잡아서 드셔야 되고, 자연산 잡으면은 깜짝이야. 잠깐만, 얘 가물치 아니야? 동사리. 아, 이건 너무 작다. 어디 아, 더 작아. 헌터팡만한 거 뭐 다 같이 갔었나? 맨날 보면서 뭐 리발. 어, 이거 있다. 뭐 있어요? 이거 뭐지? 모래무지 아니에요? 모래무지 같은데? 아, 모래무지. 이게 뭐야? 아, 형님이 친 거야? 어, 형님이 친 거야. 이런 데 약해. 약하다고 하자마자. 아, 이런 데가. 절대 말씀 안 해. 절대까지예요? 늦게 말씀해 주시네요, 형님. 올라가고 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와, 씨. 우와. 야, 나한테 하면 어떡해? 저리 와. 형님 이거 괜찮은 거 아닌 거 같죠? 언제 갈까 하면서 좋을 거 같은데요? 아, 붙지 말라니까 자꾸. 아니야 뛰지마. 얘들아, 걸어가면 안 돼. 일로. 우와, 천천히. 뛰면 빠지는 거야. 형님 진짜 거짓말이야, 너무 무서워요. 제 수영 못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형님 저기 얕은 데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안 되지. 왜요? 유튜브랑 만들어요. 야, 안 만들어도 돼요. 쫄깃쫄깃하지. 지금 로즈 개 작아졌어요. 아니 형님 아까 솔직히 위험했죠? 위험하자. 아, 그래요? 웬만하면 안 깨지는데. 오마이. 이렇게 둘이 붙으면 안 된다고. 아, 그러네. 오예. 미꾸라지 아니야? 아, 미꾸라지. 여러분, 저런 식으로 얼음 쫓아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팀박질이 나오더라고. 피렴이 진짜 많다. 피렴이 이거 치면은 이것도 돼요? 기절하지. 어, 한번 보여주세요. 기절한 거예요, 이제? 너무 살살 쳤다. 이런 식으로 기절을 시킨 다음에. 나도 기절하겠어. 그래서 이제 꺼내면 돼요? 일부러 살살 치셨어요? 변명 아니시죠, 형님? 아, 아니야. 오, 형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한마리 한번 잡아보자. 우와, 기절시키는 거야? 오, 형님 무서운데요? 아, 기절했네. 그럼 얘 죽으면 돼요? 네, 이렇게. 오, 뭐야? 살아났어. 형님 잠깐만, 여기 덮어요. 여기 모래무지네. 으아, 아, 뛴다. 여기 기절 안 하죠? 어, 형님 거긴 그냥 저희가 죽을 거예요. 형님, 형님 얼음 깨져서 많이 빠져보셨어요? 빠져봤지. 언제요? 보셨어요? 최근에요. 이제 형님 안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래무지 여기? 오, 크다 모래무지. 와, 뭐야, 원킬이네. 아, 장갑 꼈는데 손실이야. 모모. 죽은 거죠? 살아나요. 키. 발이 안 떨리는데? 얼었어요? 차드릴까요? 아, 됐다. 아깝다. 발로 차드릴까요? 아, 아깝다. 아, 형, 이거 크다. 어디? 손 맞아. 형님, 오, 한마! 가져와라! 오! 이거는 찍힐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오케이, 제대로요, 형님. 저 우리 아귀 형님이. 오, 기절했어. 자, 여러분, 참마자라고 하는 건데 누치랑 좀 비싸게 생겼는데 다릅니다. 들어가다 온 것 같아. 얼었어? 여기 그냥 넣어버리면 인공 아이스박스네. 피레미인데 커. 야. 오,
5한마 가져와라. 이렇게. 아, 아 여기 떴네. 아 이렇게 해서 땡기는 거구나. 어디갔어? 어 있어요. 이야 야 화염이 월척이에요 월척. 근데? 야 찍히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넣어봐서. 등살인데 좀 작아. 근데 한번 잡아보실까요? 어 이 정도면 뭐 한 입거리 먹을만 한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콧대는 멀었어. 물총 한번 쏠게요. 야 부러워. 디스커스팅. 자 여러분 여기 동사리 한 마리 박혀 있거든요. 여기? 동사리 앞에 딱 잡고 꽝 기절했죠. 야야 너 일부러 나한테만 튀긴다? 야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빼면 돼요 얘네? 이야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민물악이라고 불리는 동사리입니다. 어 오늘 악이 컨셉이 맞네. 뭐 오한마 가져왔어 같다. 던져버려. 와 진짜 얘네가 보호색이 엄청나다. 야 미쳤어. 예, 예, 예. 형 형 너무 가까이 하지마. 여기 바로 기절이다. 오케이 명중. 어디 째진 않았는데. 자 이제 진공청소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신기해. 어딨지? 어? 형 제발. 와 우와 동사리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침 흘리지만 어어 큰 편이죠 이 정도면. 큰 편이지. 형님이 잡으신 것 중에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었어요? 한 3배? 이거 무조건 챙깁니다. 오늘 형님 기록 한번 깨보자. 들어가라. 아니 안 떨어져.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와 이거 안 돼. 잡아. 아, 제가 가져올게. 형님, 거기 빠질 것 같은데? 오! 형수님, 문어크하고 계십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깊어. 그죠, 깊죠. 아... 충격파가 될까, 과연? 와, 뜬 것 같은데? 예, 에오, 기절했다. 뒤집어져 있잖아. 그렇지. 아. 형님, 왜 자꾸 저한테 빠르세요? 미안. 이야, 동사리! 형님, 0점이 장난이 아니야. 자, 들어가라. 자, 여러분, 동사리 두 마리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밖에 못 잡죠, 이렇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뒤집어, 뒤집어. 와 진짜 형님. 오, 여러분 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기 보시면 물이 안으로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야? 형 왜 이렇게 젖었어? 뭐야 리발 나도 젖었네. 떴어 떴어? 팔을 포기한다. 팔을 근데 얼었어. 얼으면 좋지 싱싱하고. 상쾌하다. 있어요 형님? 먹어볼래? 먹어요 렛츠고. 형 해병대에서 사격 잘했어? 특중 사수야. 오케이. 오 뭐야 야야야 깨지 않고 두더지 게임이네. 얼굴 왜 난리 났어. 세수했어. 배물래끼야 어디니 내 것만 할래끼야. 그 여기가 얼음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빼고는 지금 아무데도 언데 없죠. 국내에서 최고 먼저 올 거예요 아마. 아 지금이 12월 중순이거든요. 15일이에요 딱 한손 플레이. 얘도 꼈어. 야 이거 어떡해. 기절 한 번씩. 오 아이씨 나 발 담갔어 여기다가. 아아 아, 양말 다 젖었다. 쉣 더 버. 개개개 그렇지. 오케이 작살 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디서 통? 오 컬링 포스. 오케이. 야 여기 다 수풀인데? 자 여러분 여기는 수심 개 깊어요. 여기 빠지면 진짜 죽는다 아시겠는데. 형님 뭐 하세요? 어? 난 또 뭐 있는 줄 알았네. 뭐 떠다니네. 왜 긴장감 주지 마. 잠깐만. 아~ 난 제일 무서운 게 형수님 비명 소리가 제일 무서워. 자주 오셨는데 형수님 비명 지르시면은 진짠 것 같아. 여기 있어. 왜요? 돌 밑으로 들어갔나? 근데 형 여기 들어가서 꺼낼 수 있어요? 네? 죄송해요 형님. 렉시하시네요. 자 여러분 다시 얕은 데로 가서 동사리 한번 조져볼게요. 괜찮네. 아 100% 기절. 오오오 금 다 생기고 있어요. 형수님 문어크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 한 마리가 어 나다. 얼었어. 어 신선해. 들어가라. 어 형님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 형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찍고 있어. 각 하나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아, 찍었어요. 아 그럼 아, 영화제 칸 가져도 되시겠는데? 어 진짜 미끄러워. 오 오. 와! 고프로 먼저 챙겨서 죄송한데 이게 맞는 거죠? 현타 왔다고 지금. 아 형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싶지 말라고. 아 형님 이러시면 형님밖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동사리보다 재밌으시면 어떡해요. 너무 미끄럽죠. 괜찮아. 진짜 각이었어요. 자 형님 한 번 더 빠세요. 형수님한테 다 뛰네. 거의 모아 이상이야. 이거 <없지. 웃음> 자 지금 최니 형님은 큰 거 잡으시겠다고 저쪽으로 가셨는데 저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오 누가 보글보글하나 보다. 오 이러다 다 죽어. 자 여러분 이제 동사리 조금만 더 보고 안 나오면은 족대질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제대로 밀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깐 거 아니야? 형한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뒤질래? 오, 아니 이거까지 무게 합하면 형 120kg 되겠다. 130. 자 여러분 지금 안 나와가지고 족대질 할게요. 오 토르 컬링. 컬링 한번 해보죠. 저 망치 있는 거 정확히 갈게. 빨리 앞에 가서 닦아. 형이 망치 어딨어? 아까 던졌잖아. 리발. 저기 구석에 있는 거야? 가위바위보 할래? 너 110만 유튜버잖아. 109만 리발. 진짜 무서운데? 아니 이런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형님이. 괜찮아 안 빠질라고. 야 뒤로 문어크 문어크. 진짜 문어크 보이죠? 어.
네, 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족대지를 하러 가고 있거든요. 개울이 조금 얕은 곳으로 가가지고 동사리를 노려볼 건데 여기는 메기도 나오죠, 형님? 메기 많아요. 자, 그래서 메기 동사리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있어. 있어요? 메기였어요. 우와. 대형 메기. 형님. 와, 여러분 사이즈가 진짜 지렸다, 이거. 제가 수년에 먹었던 그 메기만 딱 사이즈죠, 그죠? 그럼 이거 내 거야? 어, 가져가. 나 동사리 다 줄 수 있어? 그래? 개꿀들이네, 이거. 나는. 형님은 참마자. 와, 이거 얼음을 깨면서 가고 있는데 희열이 좋다, 이거. 아, 얼음이 정강이 때려. 와, 이거 얼음 보세요, 여러분. 오, 이렇게 얼음이 깨지는 거라고. 내가 보여줄게. 해봐. 마켓에서 1분만 찍을게. 아, 진짜 살려줘. 알았어. 아, 시원하다. 어디에 빠진 거야? 저기 뿌리가나고. 까비. 자, 여러분 저기 모래무지 있죠? 모르겠어요. 아, 모모. 냉동실로 넣어줘. 들어! 얼어가지고 여기 붙었지? 넣었잖아. 아, 재밌잖아. 그래. 자, 여러분 지금 동사리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보고 없으면은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도중에 한 마리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숨어있나 애들이? 우와, 진짜 모르겠다. 오, 얘 엄청 큰데? 형님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대역죄인 되는 건데. 손으로 잡으시게 형님? 족대 대기가 아, 돌 때문에 물 끓고 잡을게. 할렐루야, 제발. 잡으셨다! 우와! 사이즈 우와. 미쳤다! 진짜 아기 같다. 이게 민물의 아기라고 하거든요. 버려버서. 자, 그럼 방금 잡은 대왕 동사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바로 나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얼었다. 자, 그럼 지금 얼마나 추운지 보여드릴게요.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설마 쓰겠어? 미쳤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잡아왔는데. 야, 메기 빵 봐봐. 오, 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서 저는 은혜랑 한번 민물 아기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세요. 이거 집에 가지고 가서 물에 담그면 살아날 거야. 지금 여기 혹시 해봐도 돼요, 형님? 이동도 안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집에 가져가서 살아나는지 한번 볼게요. 동사리 다 뒤졌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동사리를 말할 것 같으면 얼룩동사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육식성이고 피냄이 이런 건 닥친 대로 먹는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키워보고 싶은 어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또 육식성 어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채니 형님이 이 녀석을 키워봤는데 굉장히 재밌다고도 해가지고요. 은혜한테 허락을 한번 맡아보고 다음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봐도 돼? 닥쳐. 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성체예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 20cm 가까이 되거든요. 얘네가 보통 기준에 10cm에서 15cm 정도인데 크다 싶으면 20cm 정도가 최대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운 좋게 최대 크기를 잡았고 남아있는 애들은 한 10cm, 8cm 이렇게 되고 얘가 좀 커요. 한 12cm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얼룩 동사리로 뭘 해먹으냐, 바로 동사리 도리뱅뱅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은혜야, 너 동사리 먹어봤어? 아니. 먹을 거지? 아니. 왜? 기분 안 좋아. 또 왜? 조금만 쉬고 찢자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은혜가 오늘 또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이거 찍기 전에 무릎 한 3번 꿇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장인데 다 물이 약간 바뀐 느낌이에요. 맞아 아니야? 그럼 월급을 많이 줘요. 은혜 너 계속 그런 드립 치잖아. 곰팡이 분들이랑 음둥이 분들이 너 속물인 줄 알고 떠나. 알겠지? 아니야, 받을 건 받아야지. 평소에 컴플레인 하나 먹거든 애가 꼭 나한테만 일어나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 맥도날드 7버거 하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봤는데 대리버거야 제일 저렴한. 근데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냥 먹어. 아무것도 못해. 대리먹어도 맛있어. 근데 나한테만 왜 그리라라는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동사리로 도리뱅뱅을 먹었는데 저도 사실 동사리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론다 돼가지고 지금 바로 요리끼를 어떻게 하냐. 목욕하러 가자. 잠깐만, 왜 응 바꿨어? 원래 목욕하러 가자 이거잖아. 너 방금 어떻게 했는지 또 해봐.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음치지 너. 어. 너 방금 어떻게 했나요? 목욕하러 가자. 내가 절대 음감이거든. 한번 해봐. 아, 이렇게 해봐. 내가 다 맞춰볼게.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도가 있어? 도레미. 그 도의 밑에. 다시 해봐. 아. 파샵. 동사리 내기들 파샵 나가래. 봐봐, 내가 오늘 텐션 안 좋다고 했지. 아니, 그러면 텐션 올라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해줄게. 너가 없어져야 돼. 뿅! 이제 됐어? 어. 그럼 이제 영상 어떻게 찍어? 거기서 말해. 그냥 내가 여기서 찍을게. 나가리, 나가리 닥쳐. 아, 다시 내려갔어. 자, 여러분 손질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나, 둘, 셋. 어때야? 그렇지, 바로 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한번 씻어주고 나서 자, 얘네 이 한번 보세요. 얘네가 민물 아기라고 해가지고 이빨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이빨 구조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안 빠져요. 왜요? 이빨이 우리처럼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고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상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리면 얘 안 빠져. 왜요? 텐션을 되찾는 동작인 거지 너. 지금. 아, 그러면 계속 왜요 해도 돼. 이거 안 빠져, 안 빠져. 왜요?
내가 내려가잖아 텐션이. 자 어쨌든 굉장히 무서운 녀석인데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여기 비늘이 있어요. 오 얘 되게 잘 벗겨진다. 이게 안 한 부분이랑 한 부분이거든요. 진짜 티가 많이 나요. 오 되게 잘 벗겨져. 우와 재밌다. 우와 은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청소도 굉장히 더러웠을 때 청소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하거든요. 그때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 하자... 맨날 네가 나 청소하는 거 못 봐서 그래. 너 혼자 방에 처 박혀 있어가지고. 뭔 사람을 히키코모리로 만드냐.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해. 너가 싼 똥 내가 다 치우고 물 내리고 너 물 안 내리잖아. 너 똥 싸고 나서 물 안 내리잖아. 너 롱 싸고 물 안 내려. 물 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비늘 싹 다 쳐줄게요.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싹 다 쳤으면은 여기 위에 지느러미 싹 다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요 지느러미에 잔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라스. 헐 개 잘 잘린다. 헐 재미없어. 헐 헐 진짜 개 재밌대. 아닌데. 헐 밑에 여기 팔 라스. 헐 개재미야. 자 이렇게 지느러미 다 쳐줬으면 바로 저머리 꺼져. 자 그렇게 나머지 애들도 싹 다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다 쳐줬으면요 요 제일 큰 놈 있죠 얘 내장 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민물고기 때문에 내장도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올라와서 여기서 엄지손가락 딱 하나만 쓰고 쓱 밀면은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요거 잠깐 모자이크 풀어서 요게 뭐 같아 은혜야? 위. 너 어떻게 알았죠? 위 같아서. 어 그래? 다른 질문 얘는 뭐야? 간. 맞아. 이 라인 뭐야? 똥주머니. 맞아. 진짜야? 호. 아 왜 다 맞춰와 이 조조조조 다 빼 해주면 돼요 싹 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질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나머지 애들도 싹 다 해줄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손질이 됐습니다. 어때 약간 생선구이집에서 파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해봤는데 어때? No. 왜? 잘했잖아. No. 너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노지. 나 못생겼어. Yeah. Yeah.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은 도리뱅뱅도 결국은 기름에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은 팍 쳐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은혜가 또 저한테 개리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냅킨으로 물기를 싹 다 말려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냅킨에 싹 올려가지고 물기를 빼줄게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붙여. 그러면 안 되지 또. 그럼 오히려 물기가 더 붙어버려. 뭔 그러니까 소리야 이렇게 지금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또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 포장.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너는. 너 반박할 말 없어가지고 지금 혼자 여기 지금 다 찢어져가지고 안 찢어졌는데. 아 나 안 찍을래.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근데 너가 나한테 황치우고집이라고 하잖아. 어.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있어. 왠줄 알아? 어. 아 쟤는 저런 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가 계속 고치려고. 아니 왜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더 현명해. 이거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더 현명해. 넌 현명하지 않아. 근데 너 웃긴 거 뭔지 알아?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가 그런 말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 다른 상황을 생각해봐. 내가 너 더 편하라고 그렇게 하는 적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있잖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너는 뭐 해? 너도 웃잖아 지금. 너도 알지? 은혜가 미간이 삼지창 바로 생겼네. 뭐 해? 그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아씨 그렇게 해서 말 안 듣는 거냐고. 어 나는 너가 예쁘게 말하잖아. 그럼 다 들을 수 있거든. 그럼 이거 예쁘게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야? 더 가져와. 아 그렇구나. 알겠어. 여보 말 잘 듣자. 야. 이렇게 뜯어오면 돼? 야 근데 진짜 어이없어. 뭔데 뭔데? 너 이거 카메라 켜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 너 너가 여기 삼지창만 안 생기면 돼. 야 뭐해 이거만 안 하면 돼. 나 이게 무서웠고 싫은 거야. 나를 바꾸려고 한잖아. 너 너무 무서워. 자기 전에 그 삼지창이 생각나.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한 거야? 몰라 이렇게? 네 알아서 해.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방금도 어떻게 했어요? 몰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야 안돼. 이렇게 해. 그건 안돼. 왜? 네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여기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지금 좀 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맞아 맞아 분노 장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더 꺼내볼까 또? 아 저 뒷모습 봐도 진짜 얄미운 동생 알지? 누나야 이거 어떻게 해? 네 알아서 해. 아 꼬발 꼬발. 얘는 이렇게 해? 물어보지 마. 어 누나 누나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 더 가져와. 알았어 알았어. 되게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 답답시럽다고 생각할걸? 아닐걸? 웬 줄 알아 누나? 다 편집하거든. 진짜 화났다 맞지? 정말 끄자. 아니야 끄지 마. 여러분 살려주세요. 안 돼. 자 여러분 이렇게 동사리를 말리는 동안 도리뱅뱅에 들어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개처맞았는데요 카메라 끄면서 내 얼굴에 뭐 그릴 거 없나 하면서 은혜가 바둑이 해보자 해가지고 제 눈깔에 지금 이렇게 그린 건데 현타가 개빡시게 오네요. 세수 좀 하고 올게요 리바. 자 이 새콤달콤한 도리뱅뱅이 맛있는 소스를 만드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란...
스포하지 마. 진짜 부탁이야, 제발. 나올 때 했잖아. 아, 나왔을 때 얘기했어? 어. 누가 더 빠른지 해봐. 제가 란장 두 큰술. 저 여기 밑에 재료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를 꺼내지? 은혜랑 기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당! 아싸! 내가 이겼다! 올리고당 한 큰술! 자, 깨! 아싸! 너 개느리네! 깨! 자, 다음은! 마늘! 로추장! 자, 로추장도 한 큰술! 들어가라! 자, 그 다음! 다진 마늘! 이거는 일부러 줬어. 다진 마늘은? 그 요리할 때 설거지 걸 진짜 많이 만들어. 무시 반 큰술. 어쩔 수 없잖아. 당연히 설거지는 해야 되는 거고, 설거지. 내가 해잖아. 내가 해이잖아. 내가 해이잖아. 내가 해이잖아. 걔 별로 안 무서워. 얘 안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웠지? 내가 방금 표정 변화를 봤거든요? 아, 오빠. 알았어. 오빠라고 한다. 이거 진짜 무서워서 그만 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파. 들어가라. 로추가루. 로추가루. 루가추로 적당히 뿌릴게요. 자, 그 다음 바로 조조조조조조. 오, 맛있겠는데? 자, 일단 그러면 맛 한번 볼게요. 맛있다. 어, 알았어. 아이!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 데치면 저 멀리 꺼지고, 후라이팬 오시고, 튀김류 바로, 롱롱롱롱롱. 어, 뭐야, 리바. 가끔 나도 모르게, 아, 롱롱롱을 이겨야지 하고 나서, 그 다음 걸 까먹고, 롱롱롱롱롱. 아이고, 또 따라하고 싶어. 자, 기름을. 자, 이 도리뱅뱅이 뭐야, 은혜야? 자, 요렇게 해서 쭉 둘러야 도리뱅뱅이거든? 자, 이렇게 원형으로 싹 돌려줄게요. 와, 얘는 봉사리가 이만할 수가 없는데, 진짜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발견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둘렀으면 바로 후라이팬! 킹! 그리고 바로, 불이야! 파이어! 불이야! 파이어! 불이야! 파이어! 내가 결국 이겼군. 불이야!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익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익혀주고 나서 마지막에 소스를 부으면 도리뱅뱅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이어! 불이야! 되게 미소년처럼 한다. 뿌뿌리야. 자, 이제 여러분 싹 지금 익어가고 있거든요. 동사리가 진짜 맛있대요. 여기다가 먹을 거야? 여기다가 해서 아... 먹는 거야, 무조건. 원래 작은 후라이팬 같은 거에다가 해주자. 그냥 동사리가 크잖아. 작은 후라이팬에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니? 다 넘쳐가지고 기름 다 흐르고 뿌뿌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 또 개쫄아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파야. 뿌뿌리야. 파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익었으면 여기다가 아까 맹글어 놓은 요 소스 있잖아. 뿌뿌리야.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너가 시작하자. 내가 끝을 봐야 되잖아. 알지? 왜 내가 끝을 볼래? 알았어, 니 해라, 니 해라. 저희가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소스를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파이야. 우와, 이거 색깔 봐봐. 부풀려. 개티나게 하네, 진짜. 진짜 이렇게 하자. 그럼 서로 티 안 날 때 하는 사람이 인정해주기. 와, 이거는 진짜 인정이다. 이렇게 느낌 들 때. 자, 여러분 이렇게 뿌렸으면 싹 다 이렇게 파이야 해주는 거예요. 어, 이거 인정.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몰랐잖아. 알았어, 1-0.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졸여주면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충분히 해볼게요. 라파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음치기로 잡은 동사리 도리뱅뱅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되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기름에 쫙 해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렁이병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기 제일 끊어먹죠. 꼬리가 하나 잘렸어요, 중간에. 요거를 한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불이야. 자, 바로 먹어볼게요. 파이야. 표정은 맛이 없어 보여. 아니, 지금 꼬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맛은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꼬리 메꿔올게요. 파이야. 여러분 진짜 맛은 장난인데. 그럼 딴 거 먹어볼게요. 자, 요거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대가리랑 같이 했거든요. 대가리도 먹. 대가리는 이가 없어가지고 대가리 빼고 몸통이랑 꼬리까지 다 먹어볼게요. 이 도리뱅뱅의 묘미가 뭐냐면요, 가시가 있어도 그냥 먹는 게 묘미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튀겼기 때문에 가시랑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먹어요. 초베레. 동사리 미쳤는데, 은혜야? 바닷고기보다 맛있어. 살이 땅땅해. 너 먹어봐. 아니,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시름시름. 아, 괜찮다니까, 진짜로. 뜨거워. 후후 하면서 먹어. 불이야. 아우. 민물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안 나. 근데 왜 이렇게 표정 록 같아? 꼬리가 찔려가지고. 그거 그냥 씹으면 돼. 찔려서. 찔겨서? 찔려. 아, 찔려서. 찔려. 아. 찔려. 찔려. 야, 너 딕션 개록 같다. 무슨 맛 같아? 뭐야? 근데 많이 먹어봤어. 어디서? 술집? 아, 은혜가 또 여러분 술 고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연애할 때는 술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은혜 전화했는데 거기. 그거 그때 얘기했잖아. 조용히 해. 그 편 안 보신 분도 있잖아. 은혜한테 전화했는데 은혜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은혜 친구한테 전화했거든요. 여보세요, 혹시 은혜 있어요? 아, 은혜 많이 취해가지고 잠깐 바꿔주시겠어요? 네, 은혜야. 아, 네. 은혜야! 근데 너랑 대화한 내용은 생각이 안 나. 근데 너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지? 어. 그 정도로 많이 마시다가 저를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조금 줄이면서 지금은 완전 술지가 됐지. 지 좋은 얘기만 하고 안 돼. 자, 여러분 그러면은 두 번째로 큰 녀석 있죠? 요리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가시가 좀 억세다 그래서 저는 좀 발라 먹어볼게요. 요 대만 없으면 되겠다. 그럼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레.
동사리 이런 맛이구나. 채니 형님이 동사리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사실 동사리는 보통 매운탕으로 많이 먹거든요. 아니면은 숯불구이라서 먹는데 숯불구이로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러고 매운탕으로 먹어도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그래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토베라. 여러분 얘네 꼬리는 드지 마세요. 뭔가 가질처럼 꼬리가 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억세요. 만약에 꼬리 드시나 싶으면 저 바싹 튀겨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 먹어봐. 진짜 입 한번 먹어볼까? 우와 입 보이지? 오야 입만 뜯어졌어. 보여 이거? 응. 그럼 동사리 입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 진짜로? 따가울 것 같은데? 아 진짜 안 씹힌다. 아 이거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빨이라서 먹다가 상태일 때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제일 큰 놈 한번 먹어볼게요. 자 요것도 가운데 뼈대만 없이 그냥 요거 딱 해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야씨 토베라. 야 생선이 원래 크면 클수록 맛있거든요. 으아 은혜야 너 먹어봐. 으야 야 따라하지 마 그런 거. 이거 진짜 부드럽다. 이야 하지 마라. 초록초록. 진짜 부드럽지 이거. 맛있네. 여러분 이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생선이 맛있다는 게 리액션 계속 나오네. 진짜 배고프다. 배고프지? 이거 먹고 뭐 먹을까 은혜야? 넌 뭐 먹고 싶은데? 나는 피자나 햄버거? 그러니까 돼지 새끼가 되는 거야. 너 한 대 쳐도 돼? 뿌리야!